줄일 수 있는 안 보이는 부분에선 최대한 재활용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완충제 아시죠? 그게 어차피 이 라인이 다짤수 있게 나와요. 머리카락 버릴 때 해도 안 젖거든요. 앞에서 일하면서 케이팍스가 원래 칸이 이렇게 나와져 있더라고요. 아, 원래 이렇게 돼 있는 네, 이렇게 거예요? 나와 있더라고요. 얘는 뭔가요? 아, 이거 이렇게 메가커피 같은 거 있잖아요. 잘 자르더라고요. 아, 여기다 세워주신 거예요? 세워서 이렇게 보관하면 계란빵이 또 좋은 건 이게 볼록볼록하니까 음료수병 같은 게 딱 꽂혀요. 그래서 바로 꽂혀요. 오. 이렇게 얇은 거는 안 찢어도 되는데 좀 두꺼운 건좀 잘라셔야 돼요. 이렇게 쓰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기도 양주시에 살고 있는 31살 이다정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이제 34평 아파트고 결혼한 지 이제 5개월 차 돼가지고 남편이랑 둘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이는 아직 없지만 이제 계획은 있는 중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인덕션이 있어가지고 프라이팬 이렇게 두 개만 딱 쓰고 있고, 저희는 요거 이제 모던하우스 가면 실리콘으로 있어요. 이거 생선 구울 때나 고기 구울 때 이렇게 좀 쓰시면 좋아요. 여기는 이제 요거 물티슈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여기 커피 여기가 있어가지고 자리가 좀 여기가 딱이거든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냄새 안 나나 봐요. 그러니까 향이 괜찮아요. 커피 캡슐 이렇게 안에 넣어놓는 네, 걸요? 네. 그래서 물티슈 캡, 저희가 물티슈를 잘 안 써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캡으로 쓰고 있고, 네, 저희가 좀 재활용으로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도 이제 이런 그냥 칸으로 다 재활용해서 쓰고 있어요. 이거는 맛소금인데 네. 크게 나오면 안 돼요, 맛소금은. 그래서 이거 머스타드 뚜껑만 이게 또 맞더라고요, 이 재활용 여기에. 그래서 이거 꼈더니 잘 맞아가지고 여기서 소금이 나와요? 네, 소금이 잘 나와요. 그러네요. 이걸로 서랍 형식이어가지고 좀 수납이나 이런 거 쓰기가 되게 편해요. 텀블러를 진짜 되게 많이 받았어요, 선물을 다. 아, 텀블러 상자로? 네, 텀블러 상자로 이렇게 다 껴놓으니까 굳이 수납함을 안 사도 되더라고요. 아, 요거는 오늘의 집에서 네. 산 건데 다들 귀엽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이런 거 써보시는 분들은 알 텐데 진짜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이걸 빼서 여기다가 고무줄을 뒤로 걸어요. 아, 감아주셨네요. 감아서 이렇게 놓으면 좀 덜 움직여가지고 쓰기 편해요, 이거. 와, 이거 진짜 꿀팁이에요. 네, 제가 이런 거 모아놓은 거 되게 좋아해요. 이게 뭐예요? 그냥 뭐 야채 사면 주는 거 있잖아요. 재활용 박스. 거기다가 이제 고무장갑. 재고가 얼마큼 있는지 좀 파악이 빠르고 좀 깔끔하기도 하니까 이렇게 넣어주고. 이거 실리콘 같은 거래요. 그래서 좀 덜 찢어지고 일반 고무장갑이랑 느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조금 빳빳한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이거 쓰면 이제 다들 이거 많이 쓰시더라고요. 다들 여기다 걸어주시죠. 여기도 이렇게 걸고 여기도 그냥 음식물 쓰레기를 저희가 매일 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 쓰셔놓고 놓고 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옆에도 뭘 걸어주셨네요? 네, 이거는 걸인데 생각보다 이쪽에서 뭐 자르고 할 일이 많더라고요. 막 식재료 네. 뭐 자르고 이래가지고 가위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가위고 이런 작은 것도 위에 하나 이렇게 해주면 아, 빨래 집게를 네, 이렇게 바로 펼 수 있으니까 아, 그러네요. 펼 수 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좋은 게 여기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이거는 섹션이 좀 다르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아~ 이렇게 옮길 수 있고 일로 붙여요, 테이프. 아하. 이렇게 걸어줘. 건조대가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둘이 먹으면 냄비 이런 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깔끔한 건 포기 못 하겠고 이렇게 간이 건조대를 항상 와, 아, 이걸 미리 이렇게 준비해놨네요. 네, 항상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 있고 설거지가 많다? 바로 빼서 여기서 이렇게 옮기고 접시 다 이렇게 세워놓고 큰 냄비 이렇게 놓고 밑에는 뭘 깔아주신 거예요? 이거는 그냥 원래 베개 커버거든요. 베개 이렇게 덮는? 근데 잘 안 써가지고 어차피 면이니까 이것도 네. 그냥 좀 나무에 바로 닿는 건 좀 그럴 것 같아서 이렇게 주고 그냥 건조대요, 정말. 이거는 바로 위치가 좋네요. 네, 위치가 딱 여기가 좋아요. 여기도 그냥 자주 쓰는 이제 볼 같은 거. 그래서 다지기랑 뭐 비닐 봉투, 뭐 키친타월 이렇게
쓰고 있고 여기는 이제 청소용품. 좀 이렇게 서서 하는 게 아무래도 좀 편하다 보니까 이렇게 박스들로 좀 이렇게 다. 이거 페트병. 우와. 네. 그래서 요건 이제 고무장갑 잘라놓고 대부분 이제 기름병 같은 거 둘를 때 좀 큰 고무줄 필요할 때 이렇게 쓰는 편이고. 쪽 그러면 손가락 잘라놓은 건 언제 써요? 아 이거는 사실 그 기름병 좀 비싼 기름 있어요. 그 올리브 비싼 거 날아가지 말라고. 이렇게 써야 돼요. 아, 골무처럼 씌워지는 거예요? 골무처럼 이렇게 좀 씌워놓고. 이런 제습제 뭐 이런 거 다 많이 쓰시더라고요. 빵 이거 묶는 거 다 좀 모아놨어요. 이 박스가 또 좋더라고요. 베스킨박스가. 아 베스킨라빈스 케이크박스가. 원래 칸이 이렇게 나와져 있더라고요. 아 원래 이렇게 돼 있는 네, 거예요? 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컵 이렇게 몇 개 뒀던 케이크 같은 게 있었는데 이렇게 넣으니까 편하더라고요. 바로 이렇게 모아서. 이거 뭐예요? 이거요? 응. 이거 어? 냄비받침. 냄비받침이에요? 네 냄비받침. 다들 물어보시거든요. 뭐냐고? 네. 그냥 상품이냐고? 꿀템이다. 이거 너무 좋다. 네, 장식품인 줄 알았어요. 냄비 그냥 갖다 이렇게 누르면 펴지니까 이렇게 두면 좀 편해요. 와 너무 이뻐요. 이거 예뻐요. 여기도 이렇게 수세미 거리를 이렇게 달아주셨네요. 네, 모든 좀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감쪽 같네요. 네, 이렇게 안 보이게 물 잘 빠지게 해두고. 여기 이제 밥솥. 밥솥이 여기 있네요. 밥솥이 이제 아버지가 꼭 위에 있어야 된다 밥솥을. 근데 문제는 이게 딱 걸려요 여기. 턱에 걸리네요. 네, 그래서 요즘은 그냥 어차피 안 보이니까 돌려놓자. 이라고 주걱도 바로 걸어서. 다이소에 그 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바로 밥 푸고 좀 편하게 해가지고 유리랑 스텐 제품은 다 이쪽에 있어요. 전자레인지. 아. 전자레인지 이렇게 레인으로 나오고 저기 이제 콘센트만 좀 편하게 쓸 수 있게 겔로 붙였어요 제가. 아 저기 지금 겔로 붙어 있는 네, 거예요? 네 겔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거만 버튼을 좀 눌러서 밥솥 켜고 다 이렇게 좀 접시를 세워놓는 게 좀 편해가지고. 많으면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랙 같은 거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아직 많지 않아서 이거 이케아 거 줄일 수도 있고 넓힐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프라이팬 같은 거 쓸 때도 좀 좋을 것 같고 그냥 그릇이 좀 바뀌어도 얘는 사이즈를 체크할 수 있으니까 이게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박스가 되게 괜찮은 것들이 많이 같이 딸려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 샀던 그 용기 그대로 그냥 이렇게 다 맞춰서 쓰고 있어요. 다 재활용으로 하고 칸막이는 이제 휴지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 휴지심으로? 휴지심으로 좀 칸막이를 해주면 좀 안 쓰러지더라고요. 이거 집게도 뜯어가지 말라고 붙여놓는 게 있어요. 이렇게 뭐 상품 같은 거 이렇게 딱 걸려있는. 아. 근데 이게 딱 이렇게 맞더라고요. 아 안 벌어지게 이렇게 잡아주셨네요.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집게가 많으면 걸리니까. 오. 이거 좀 편하다. 사실 여기 막 흰색으로 이렇게 다 하고 싶었거든요. 원래 처음에는 사실 그것도 비용이 좀 만만치가 않고 그냥 깊으니까 여기가 좀 이렇게 땡겼으면 되지 않을까. 네, 쇼핑백 좀 긴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땡겨서 물건을 크게 많이 두지 않고 조금 요 정리함 안에서만 최대한 쓸 수 있게. 네, 약통이 반스 박스 앞에만 흰색을 좀 붙여놨어요. 좀 깔끔해 보이니까. 그래서 이런 거 정리할 때 이제 이런 치약 박스 같은 거. 이게 다 치약 박스예요? 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박스 같은 거 여기 치약 아래 이렇게 넣기도 해요. 박스 같은 거를 아 단차 주려고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쌓으면 올라오니까 편하다. 라겔락 샀을 때 뚜껑이에요. 네. 이게 다 한 번에 나올 수 있으니까 수납함으로 네, 다 쓰시고요. 좀 이런 거 쓰면 편하더라고요. 굳이 사지 않아도. 여기를 원래 선을 다 맞추고 싶어가지고 푸시도어로 더 하고 싶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인테리어 하실 때 고장이 난다. 무조건 고장이 날 수밖에 없고 불편하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제일 얇게 손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해주셔서 이거는 진짜 푸시로 안 한 게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작은 막 붙박이자 푸시도어인데 불편해요. 예쁜데 좀 불편해요. 거의 한 달에 한 번 외식을 해요. 거의 다 밥을 해먹어가지고 좀 뭐가 많아요. 위에는 그래서 다 반찬이고 그리고 이런 걸로 이제 장류 깰 때 좀 편하니까 이런 식으로 장류. 그리고 이것도 샀는데 이건 좀 잘못 샀어요.
왜요? 아, 이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네. 꼭 39짜리를 사셔야 돼요. 아, 남아요? 이렇게 남아요, 계란이. 아, 남아서 이렇게 잘라놓은 네. 거예요? 39짜리 꼭 사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밥을 항상 저희가 밥 먹는 시간이 좀 남편이랑 달라가지고 이렇게 밥을 꼭 냉장으로 좀 해놔서 돌려 먹고 있고, 이렇게도 파마늘을 좀 어차피 같이 쓰니까 파마늘을 좀 이렇게 같이 넣어놓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희 김치가 진짜 많아요. 다 김치예요. 김치 다 차 있어요. 와, 김치가 많이 있네요. 네. 얘는 뭔가요? 아, 이거 청양고추 새우면 잘 안 상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거 이렇게 메가 커피 같은 거 있잖아요. 큰 네. 거. 잘 자라더라고요. 아, 여기다 세워주신 거예요? 세워서 이렇게 보관하면 좀 좋아요. 아, 파가 숨어 있군요. 네, 파가 숨어 있고 옆에는 그냥 상추. 이거를 한번 좀 덮어놓으면 좀 냉이 좀 덜 나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좀 덮어놓고 쓰는 편이에요. 이거는 시어머니가 항상 기름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아까 그 고무장갑 잘랐던 거. 오. 네, 이렇게 해서 쓰면 좀 신문지가 잘 돼가지고 이렇게 있고, 이름 남편 모르니까 라벨링을 해놓은 이유는 다 남편 때문이거든요. 네, 남편이 꼭 꺼내 먹으라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냉동실에 큰 얼음이 생긴 거예요. 이거 뭐지? 이랬는데 남편이 도시락통이거든요, 이렇게. 네. 여기다 얼음을 올렸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생각보다 약간 아이스볼처럼 잘 빠져가지고. 네네. 요즘 이렇게 좀 해서 큰 얼음 여기다 보관하고 있어요. 아, 잘 빠져요? 잘 빠져요, 이거. 생각보다. 아이디어 좋다. 이거로 먹고 있어요. 지금. 아, 어느 날 보니까 남편 해놨어요? 네, 이거, 근데 좀 처음에 좀 짜증났어요. 약간, 아, 이거 깨지면 어떡하지? 이랬는데 좋더라고요, 이거. 엄청 커요. 그러네요. 네. 와인 먹을 때 이럴 때 되게 좋아요. 네. 차돌박이 같은 거 사면은 대패삼겹살? 이런 거 주잖아요. 이런 거 통으로 해서 그냥 토스트 할 때 다 빼면 돼요. 어차피 해시브라운 필요하고 식빵 필요하고 버터 써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절로 가지고 와서 바로 쓰고. 여기는 세탁실인데 이게 3부장이에요. 이게 원래 위에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다실 때 어차피 여기 아래에 그 재활용 같은 걸 둘 거다더가, 그래서 이렇게 좀 단차를 띄워서 올려주셨고, 여기는 이제 재활용 같은 거 쓸려는 거 모아두고, 여기는 이제 세탁 관련된 거. 장을 따로 안 사도 돼서 너무 네, 좋네요. 이게 진짜 너무 좋았어요. 이게 딱 안 보여가지고 좋았고, 계란판이 좀 좋아요. 왜냐면 저희가 말려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여기가 환기가 제일 잘 되거든요. 네. 그래서 계란판이 또 좋은 건 이게 볼록볼록하니까 여기가 이런 텀블러 같은 거나 이런 음료수병 같은 게 딱 꽂혀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바로 꽂혀요. 오! 그래서 뭐 긴 거 이렇게 꽂아놓을 때 되게 좋아요. 마늘이 요즘 너무 금방 물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통마늘을 사봤는데 이 마스크 이거 거리 그거 해가지고 고무줄 묶고 이걸 이렇게 딱 거니까 잘 걸리더라고요. 오, 그래서, 아, 이게 마스크 거리예요? 네, 마스크 그 줄? 그걸 고무줄 많이 쓰거든요. 네. 그렇게 걸어두고. 저희는 이거를 항상, 지금 건조기 다 끝난 상태이긴 한데, 이게 원래 항상 여기 걸려있어요. 이렇게 열려. 아, 이거 후크 갖다 양말, 놨네요. 네, 양말 무조건 여기다 넣어달라. 남편한테 사인을 이제 보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로 닫아서, 이제 세탁기 돌리고, 세탁기 끝나면 바로 여기 건조기 이렇게 돌리고. 다 쓰고 갖다 놓고. 아, 양말만 저기 따로 빼는 거예요? 왜냐면 양말을 다 이렇게 꺼내야 되니까 네.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양말만 여기다 넣어달라. 근데 여기는 이제 쓰레기 압축통 해가지고 바로 한 장씩 빼서 쓰면 되니까 잘 나와요. 오, 이거 후크도 이거 다이소 후크죠? 네, 이거 세 개 샀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가 아까 주걱거리를 하나 뺐어요. 이렇게 걸어주기 압축. 이렇게 걸어주기. 아, 너무 좋네요. 얘 쏟아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봉투가요? 네, 이거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얘가 사실 되게 틈이 없어요, 여기가. 아, 여기가 틈이 많이 네, 없어요? 네, 틈이 없어서 사실 딱 열 장 끼우면 딱 맞더라고요. 갖고 있는 걸 좀 살리자 이래가지고 이 장을 기획한 이유는 이 에어컨을 했어요. 오!
에어컨이 숨어 있네요. 네, 그래서 이 에어컨을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네. 원래 매립 같은 거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비싸더라고요. 숨기니까 깔끔하네요. 네, 진짜 깔끔하고 이런 쇼룸장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을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아이가 만약에 생기게 되면 네. 뭐 공간이 미리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여유를 많이 해놓은 편이에요. 여기는 이제 화장대랑 안방 화장실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저희 드레스룸이에요. 긴 옷들을 여기다 다 보관하고 있고 이것도 어머니가 주신 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속옷 그냥 이렇게 다 정리하는 거. 다 박스로 이렇게. 이런 것도 양말 덧신이 진짜 불편해요. 정리하기가. 그래서 이렇게 작은 박스를 자르면 이렇게 좀 쏙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주고 네, 휴지심 스타킹 좋습니다 이거. 아, 한번 네. 보여주세요. 이렇게 얇은 거는 안 찢어도 되는데 좀 두꺼운 건 좀 잘라셔야 돼요. 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래도 앞에서 볼 때는 좀 깔끔하니까 이렇게 쓰고 여자분들 좀 나시가 퍼져요. 되게 공간 작은데 그래서 아까 그거를 바닥은 없어도 그냥 이렇게 칸막이만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칸막이만 이렇게 아래가 없어도 해주는 편이에요. 토스트 같네요. 네, 약간 토스트처럼 딱딱 맞춰가지고 해주고 이거는 뭐냐면 저희 침대가 되게 커요. 근데 바닥은 청소기가 안 들어가요. 절대로. 그래서 이런 걸 샀거든요, 제가. 포 이렇게 씌워서 이렇게 하단에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근데 네. 이것도 짧아요. 그래서 옷걸이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요. 되게 부실해 보이잖아요, 이게. 고무장갑 아니에요? 네, 고무장갑이에요. 굉장히 힘을 잘 받고 아. 잘 된다, 이렇게 틈새로. 아, 연장용? 네, 연장용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이거 비웃었는데 내용물이 나오잖아요, 머리카락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막 엄청 뭐 비싼 가방은 못하겠지만 이렇게 그냥 좀 자주 쓰는 데일리 가방들은 그냥 이렇게 박스인데 아. 이 앞에만 좀 시트지 붙이면 좀 깔끔하니까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쓰고 있어요. 감쪽 같아요. 그 저는 흰색 쇼핑백 이런 거 나오면 너무 좋아요. 새 제품 이렇게 다 헷갈릴까 봐 모아놓고 드라이요? 아 너무 커요, 드라이기가. 그래서 이거 파일 박스에 이렇게 놓으면 너무 좋겠다. 들어가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굳이 뭐 사진 않았어도만 편하면 된다. 커튼 봉을 따로 안 하시고 이런 걸 했네요? 움직이는 거? 이게 다 돌아가거든요? 이게 원래는 압축봉으로 했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계속 걷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왔다 갔다 스윙이니까 그러네요. 요건 좀 진짜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따로 사서 다루신 거예요? 네, 맞아요. 따로 이렇게 행인이 나와요. 좀 샤워하고 나와서 부끄러울 때 있잖아요, 민망할 때. 신혼이니까? 신혼이니까. 네, 이렇게 해주면 남편은 잘 안 쓰는데 저는 좀 많이 써요, 이거. 여기는 이제 화장실인데 치약 다 남은 거 제일 좋아요, 진짜. 이게 뭐예요? 이제 치약이 다 남으면 치약을 잘라가지고 페트병이 되면은 치약수가 돼요. 그리고 수전 닦거나 이런 데 변기 닦을 때 이걸 써요. 그래서 이게 좀 좋아가지고 베란다에도 하나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유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쓰고 있고 마음에 드는 게 우유통이에요. 이게 잘 안 보이고 그 욕실에 수납하면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사야지 있고 이것도 뭐냐면 그 쿠팡 같은 데 뭐 사면 그 에어 공기로 된 완충제 아시죠? 그게 어차피 이 라인이 다 짤 수 있게 나와요. 이 정도 사이즈로 해놓으면 머리카락 버릴 때 되게 편해요. 왜냐면 휴지는 이게 손이 이렇게 젖잖아요. 근데 이거는 비닐이니까 머리카락 이렇게 해도 안 젖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모아놓으면 편하더라고요. 와. 이런 집에 자극 안 쓰는 에코백 같은 거나 더스트백 있으시면 네. 그냥 상자를 이렇게 말아요. 이렇게 그냥 좀 예쁜 걸로 말아놓으면 좀 수납함 같잖아요. 와, 깔끔해요. 그래서 여기 안에도 다 이제 치약 박스. 작은 건 무조건 치약 박스가 제일 좋아요. 이 헤드가 이 고무장갑이 없으면 돌아가요. 계속 자기 맘대로. 이렇게만. 고무장갑 씌워준 거예요? 네, 고무장갑만 이렇게 올려줘도 여기서 마찰을 얻으니까 딱 이렇게 각도 따라 딱 안 움직여요. 오. 색깔도 감쪽 같네. 네, 색깔도 감쪽 같고 괜찮더라고요. 푸시도어 불편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유독 이 한쪽이 안 열려요.
그래서 스티커 있는 데만 눌러야 열려요.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 눌려요. 아, 이걸 미리 표시해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하나 달라고 해가지고 여기를 눌러라. 네, 여기를 눌러라. 닫을 때도 따는 안 닫혀요, 잘. 네. 여기만 돼요. 모자 말릴 때 필요해가지고 뒀어요. 어? 옷걸이 구부리신 거예요? 네, 구부렸는데 모자를 그렇게 자주 쓰거나 아끼진 않아가지고 그냥 말릴 때 써요. 말리면 요 모양대로 잘 말려지니까 들어서? 들어서 그냥 눌러주면 네, 걸려요. 딱 걸립니다. 네, 이렇게 사계절 옷 구분 없이 그냥 저희는 섹션만 나눠요. 니트, 긴 거, 반팔 이런 식으로 이 봉을 잴 때 꼭 말씀하셔야 되는 게 제가 제 옷을 걸었어요. 봉을 할 때. 네. 그러니까 딱 맞아요, 제 옷은. 근데 남자 옷은 더 길잖아요. 사이즈 하실 때 좀 제일 긴 맨투맨이나 이런 걸로 좀 하셔야 이게 걸리지가 잘 안 보여요, 걸 때. 아, 남편 옷 것까지 네. 이렇게 조금 고려를 해야 네, 되겠네요. 네, 고려했었어야 됐는데 제 걸로 길이를 재서 사실 이 단을 좀 낮추셨어야 돼요. 아버지가 좀 인테리어를 하시니까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자란 것 같아요. 줄일 수 있는 안 보이는 부분에선 최대한 깔끔하고 그냥 재활용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고 어머니가 워낙 좀 절약을 되게 많이 하세요 평소에. 그래서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의 좀 영향을 받아서 좀 이런 집이 되지 않았나 싶은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랑 같이 사니까 또 약간 정비 일을 하니까 집은 더 깨끗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약간 이게 들어왔을 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살림을. 제가 생각할 때 살림은 제 취향을 좀 정리하는 일 같아요. 그래서 좀 어릴 때부터 취향이 좀 확실하고 하나를 사도 그렇게 질려하는 성격은 아니었거든요. 음식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게 살림에서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한 가지를 사더라도 많이 사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거 딱 하나로 사면 좀 만족이 되니까 집을 좀 꾸밀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아직 5개월 차여가지고 살림을 좀 좋아하기도 하지만 배우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좀 초보 레벨이지만 프로로 좀 올라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림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자님들을 위한 무료 나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오클린 전동 칫솔은 간편하고 세심하게 칫솔질을 할 수 있는 소비자 친화적 제품으로 2분 타이머가 자동 온오프되어 적정 시간을 지키도록 도와주고 칫솔질이 끝난 후 화면을 통해 세척되지 않은 부위를 알려줘 한 번의 클릭으로 추가 칫솔질을 하여 꼼꼼하게 치아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반에도 충전 보관하거나 벽걸이 마운트를 사용할 수 있는 2인1 아이템으로 원하는 공간에 배치 가능하고 애플 헬스와 호환이 가능해 전용 앱에서 맞춤형 및 독점적인 칫솔질 모드 개인 맞춤형 칫솔질 플랜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번 에피소드 후기 글을 작성해주시면 10분을 선정하여 오클린 전동 칫솔을 드립니다. 단 댓글과 구글 폼즈 모두 다 작성하셔야 참여 가능하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글을 참고해주세요.